아, 뭐 잘 안 해? C부터 G까지 길이 되게 잘 나와. G가 뭐야 지금? 그라비티 지금 무게중심이잖냐. 네. 얘도 M부터 C까지 길이 몇 cm? 하나, 둘, 셋? 하나, 둘, 셋? 오케이, 9cm. 9cm죠? 왜? 빅벤의 중점 M이잖아. 네. 삼각형 외심이잖아. 더군다나 무슨 외심? 직각삼각형의 외심이잖아. 네. 그지? 반지름 9, 9. 여기도 반지름, 그치? 네. 그럼 9cm고, C부터 G까지 길이 구하라고 했어. 무게중심을 기준으로다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? 2대. 꼭지점 부분이 2대, 그 다음 변쪽 부분이 1이라고 했잖아.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. 네. 니들이 그림을 그리면,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헷갈릴 리가 없어요. 긴 쪽은 확실하게 길게 그려질 거거든. 근데 니들이 문제를 그려서 본다고 하면, 니들 알잖아. 니들 스스로의 그림 실력. 그럼 가끔가다 어떻게 해? 1대2로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cm를 비례 배분하시면 되겠죠. 네.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. 그럼 손에 됐냐? 네. 피카소 그림.